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죠. 들린다. 이게 들려요. 잘 들려요.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액세서리 뭐부터 시작할까요, 실장님? 오늘은 일단 슈즈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쁜 슈즈 넘나 갖고 싶어요. 서현정 이쁘다. 이거 지인 아니에요, 지인? 지인인가 보네. 아, 이거 지인 찬스. 네, 세 분 모두 예뻐요. 저 먼저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착장 자체가 조금은 시크하지만 진으로 젊은 무드를 연출했고요. 약간 앞코가 좀 뾰족한 앵클 부츠를 신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앞코가 둥근 아이하고 같이 매칭을 하셔도 훨씬 젊은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안쪽에 이렇게 노로플랜 소재가 들어와 있어서 정말 움직이셔서 정말 착화감 자체가 너무 좋은 슈즈입니다. 시크하고 너무 예뻐요. 팬츠에 신발이 찰떡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팬츠... 이것도 컬러가 다른 컬러가 또 있죠. SE 컬러? 네. 맞아요. 올 화이트의 과장님의 무드에도 연출이 되고요. 너무 맞아요. 올 화이트다 할 때는 너무 여성스러운가? 좀 심심한가? 했을 땐 우리 약간 이렇게 좀 굽이 낮은 로퍼 굽은 이게 몇 센치예요? 1.5cm고요. 저희가 양가죽 소재로 얘는 진행을 했고 타임에 네. 이렇게 엠블럼을 메탈로 진행을 한 신발이에요. 얘도 지금 아주 베스트셀러 아이템입니다. 네. 트위드의 착장이 하나가 있으면 핸드백에도 트위드로 같이 통일감을 주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연출을 다양하게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 되고 연출할 수가 있고 아이돌을 가지고 해서 과장님 팩으로 키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160입니다. 네. 저희 정말 160인데도 네. 이렇게 로퍼를 신으셔도 1.5cm인데 네. 정말 너무 예쁘게 매치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제 슬링백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슬링백도 있지만 펌프스예요. 네. 슬링백이 굉장히 인기였죠. 네. 너무 네. 베스트셀러여서 그거에 FW로 그냥 펌프스로, 네, 펌프스로 네. 일단 다시 제작을 해서 지금은 신상품입니다. 브랜드가 마인이고요. 스카프도 일단은 같이 룩으로 연출을 해봐드릴게요. 얘는 이제 되게 편한 삼각 롱 스카프예요. 숄더 같은 느낌의 이것도 꼭 필요한 네.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얘를 살짝 챙겼는데? 이렇게 연출을 한다. 네. 가디건을 이렇게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연출 가능하게. 아이템이라서. 그래서 이 컬러에 약간 붉은 핑크 포인트의 버건디를 약간 이렇게 착장을 맞춰주셔도 일단 포인트로 맞춰질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인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지갑 안 들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카드 넣고 그리고 핸드폰만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월리백이에요. 그래서 마인의 트위드백, 월리백. 이 트위드가 올가을 유행 완전 트렌드죠. 네. 그리고 트위드 한섬하면 또 트위드. 그리고 이제 네. 윤진 씨가 입으신 착장 자체도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뭔가 이렇게 격식을 차릴 만한 그런 모임이나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으실 때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룩인데요. 여기서 또 스카프를 일단은 연출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 리버서블이에요? 네, 리버서블입니다. 여기에 이 가죽 소재의 느낌의 백도 지금 뭔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길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투톤으로 이렇게 연출을 숄더로 하셔도 되고 크로스로 연출을 하셔도 와, 돼요.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이렇게 좀 더 캐주얼하게 내 가방 연출 내 거야. 내 가방 내 가방이었는데 핸드폰 케이스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좀 캐주얼한 그런 거를 약간 네. 이렇게 X자로 욕심 많으시다. 욕심 많으시네.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하셔도 돼요. 컬렉션 브랜드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는 거의 데일리백으로 놓고 다음날 또 들고 나가고 놓고 다음 또 들고 나가고 크로스로도 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는 이제 사실 짐이 많으니까 이거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액세서리 참 연출하듯이 같은 톤의 이제 백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연출을 하기도 해요. 짐이 필요할 때도 다 같이 톤온톤으로 화이트를 맞추셨다. 그러면 신발이랑 빅백 같은 경우는 같이 톤온톤으로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같이 젊은 무드의 포인트로 옷을 입었다 했을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액세서리의 컬러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해요. 저희가 다음번에 더 많이 발전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28 현대전 예쁜 공간 여기 한섬 콜렉티드 더 한섬 하우스 콜렉티드 꼭 놀러오세요. 안녕. 안녕.